유니버셜에도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밤이 오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시리워크를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구경해볼까요? 여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 시리워크라는 쇼핑센터예요. 영화도 보고 맛난 것도 먹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쇼핑센터입니다. 사실 이곳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의 주요 주차장 그리고 도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나 입장권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가볍게 방문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 고릴라는요, 제가 본 지 이미 10여 년이 넘도록 저렇게 매달려 있어요.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분수는요,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분수를 설계한 팀의 작품으로 꼭 챙겨봐야 할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18개의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와 7층 높이 스크린에 IMAX 상영관이 있는 유니버셜 시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시면 하드락 카페에 가셔가지고 스테이크를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데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제법 비싸요. 근데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곳에는요, 실내 스카이다이빙, 야외 콘서트장과 무료 라이트쇼를 감상할 수 있으며 춤도 출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 주홍색 티 입은 남자애가요,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저 안전요원들이랑 엄마 찾아 산만리 중이에요. 꼬마야, 엄마를 꼭 찾기 바란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LA에서도 아주 유명한 핑스 페이머스 핫도그, 비보 이탈리안 키친, 칼 슈트라우스 블로잉 컴퍼니 등에서 수제 맥주들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중국에서 유명한 메이저우 동포 키친, 부두 도넛 등 아주 유명한 음식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여기는 택시를 탈 수 있는 장소예요. 혹시 LA에 오시면 꼭 택시 타시고 밤나들이 여기 시리워크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